우리가 세상에 올 때는 사주를 가지고 태어나고 간상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사주와 간상은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거죠. 가지고 태어나는데 이것이 우리가 사는 데에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이 땅에 올 필요가 없습니다. 사주와 간상은 어떤 것이냐 하면 너가 전생에 원초적으로 이 지상에 올 때 가지고 있는 너의 업체, 질량하고 너가 이 세상에 와가지고 살면서 윤회하면서 너가 해야 될 행위를 바르게 하지 못하고 마무리를 못하고 간 거. 요런 것들 이 생에 올 때는 다시 네가 기회를 받아가지고 이 세상에 오는 겁니다. 요렇게 올 때 전생과 원죄, 원죄를 본죄라 하고 전생에 지은 것을 가오라 합니다. 가부. 그 무슨 언어를 쓰는지 나 그거는 이제 잘 모르겠으니까 전생의 가오가 있는 거죠. 요런 것들을 합쳐가지고 오는 게 사주와 간상에 정확하게 너를 빚어갖고 이 세상에 오게 된다. 그럼 사주와 간상이 우리 인생의 몇 프로에 해당을 하느냐? 30%에 해당합니다. 30%. 인생의 모든 것이 아니고 30%에 해당한다. 30%는 뭐를 이야기하느냐면 요만한 백지 한 장에 그 이 도화지가 있는데 이 도화지에다가 우리는 그림을 한 폭을 잘 그리가지고 인생을 마무리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도화지 한 장에 그림을 잘 그리고 가야 된다. 아, 요거죠. 그러면 여기에 밑그림이 있습니다. 여기 밑그림이 요렇게 돼가 있습니다. 아, 요렇게가 또 요렇게, 아, 그렇게 요게는 뾰족한 게 작고, 요게는 복판에는 크고, 여기 마지막엔 조금 작습니다. 아, 여기 매산자 같죠? 이렇게 요것이 한 번의 기회와 두 번의 기회와 세 번의 기회가 온다. 요래 되는 겁니다. 요래 되는데, 여기 그림 한 폭의 밑그림입니다. 밑그림은 이 그림 한 폭에 어떤 역할을 하느냐? 기둥 역할을 한다. 뼈대 역할을 한다. 요 뼈대에 맞게끔 해가지고 여기서 지혜롭게 나머지 공간이 있는데 여기 70%가 있습니다. 나머지 공간이. 이 나머지 공간의 70%에 너의 인생을 얼마나 잘 멋지게 살아가면서 여기에다가 정리를 해가느냐. 요렇게 해서 멋지게 정리를 하고 나면 그림을 잘 하나 그리고 나면 밑그림이 어디로 갑니까? 속에 들어가 버리고 표가 없는 겁니다. 나는 사주대로 살면 네가 와가지고 그대로 살고 가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지 자연이 준 것만 가지고 먹고 살다가 개돼지로 죽는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왜 노력을 하느냐? 내 사주에다가 내 기둥에다가 좋은 그림을 그려서 인생을 멋지게 살고 해탈하고 가기 위해서. 사주를 가지고 이 세상에 왔다는 건 너가 해탈할 때가 안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밑그림을 전부 다 그 안에다 녹여가지고 너 인생을 불사롭게 되면 이것이 다 녹아버립니다. 멋진 인생을 살고 가면은 너는 어떻게 가고 가느냐? 아주 즐겁게 세상을 떠난다. 내가 즐거우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아이고 미치겠다 될 것 같아요? 내가 즐거우면 우리 부모님들이 아주 즐거워서 아주 요래 되는 겁니다. 우리 효도가 뭐죠? 부모님을 즐겁게 하는 게 효도입니다.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부모님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효도라고 하는 건데 내가 즐겁지 않은데 부모님이 즐겁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대자연의 법칙입니다. 내가 즐거우면 부모님이 즐겁습니다. 부모님이 즐거우면 누가 즐거울 것 같아요?
그 부모님의 부모님이 즐거운 겁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좋으면 그 웃대가 좋은 것이고, 그 웃대가 좋으면 그 울로 계속 그렇게 해가지고 이것이 영향이 미쳐가지고 결국 우리 중생과 우리 영혼들이고 우리 조상님들이 다 즐거우면 어떻게 되느냐? 하느님이 기뻐하신다. 이게 참효가 일어나는 후천시대의 홍익인간들의 몫이 민족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겁니다. 너희들이 조상의 을을 빛내라. 이 조상의 한을 전부 녹여서 씻어내는 것은 너희들의 학에 달렸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응?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주를 이렇게 받아온 거, 요런 것들은 그게 털에 매여가지고 네 꼬라지대로 살라 요렇게 한 것이 사주와 간상대로 너의 어릴 때 가지고 나오는 상이 틀리고 21세대 갖고 하면 상이 변합니다. 아, 요래 갖고 틀리고 그 다음에 40대에 50대 사이에서 네 상이 하면 변해. 아, 요래 갖고 세 단계로 변한다 이 말이죠. 아, 이렇게 변해가지고 너가 멋지게 이렇게 나를 불태우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요 지천민이 돼갖고 어른이 되면 이제 오늘 이 시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과거의 시대 말고 과거의 시대는 우리가 진화 발전을 계속 자손 대대로 진화 발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진화 발전할 때까지는 대를 잇는 요것이 삶의 목적이었었어요. 조상의 얼굴을 들라면 대를 끊으면 안 되는 불씨를 꺼트리면 안 되는 요런 삶이었었고 이거는 천년만년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불씨를 꺼트리면 안 되는 게 아니고 이제 그렇게 해갖고 우리가 진화 발전을 해갖고 마지막에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우리는 진화 발전이 다 된 사람들이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인류의 문호를 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고 그래서 인류의 문물을 다 끌어다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공부를 시키고 배양을 시키고 크게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홍익인간들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이 지천명이 되는 지금 50의 나이가 됐기 때문에 지천명이 되고 나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을 할 때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0, 40대, 20대, 30대 아무리 잘해도 사람한테 칭찬은 받아도 존경은 못 받는 겁니다. 젊은 시절에 잘한다고 존경받는 게 아니고 젊은 시절에는 칭찬을 받는 거예요. 참 너가 열심히 했구나. 잘하는구나. 칭찬을 받지만 칭찬은 누구한테 받아요? 윗사람한테 받는 겁니다. 그럼 칭찬 받으면서 성장을 하는 것이지 너희들이 인생을 펼치는 것은 아니다. 젊어서 우리가 잘하는 것은 공부를 잘해갖고 결과물들이 자꾸 나오고 있는 것들이지 그거는 너희들의 행함이 아니다. 아직까지. 이런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지천명이 되는 50이 되고 나면 그때서부터 우리가 진짜로 보살이 되고 부처님이 되고 홍익인간이 되고 이는 이제 다 성장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 배운 상태다 이 말이죠.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산다. 멋진 인생을 살면 전부 다 해탈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바르게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면 어른으로서 어른이 해야 될 일을 해야 우리가 바르게 사는 겁니다. 지천명이 된 사람들이 아이들 하는 거를 우리가 잘한다고 그거는 우리 할 일이 아니고 지천명이 되고 나면 지천명이 어른인데 어른이 해야 될 행위를 해야지 빛나는 것이지 지금은 어른이 뭐를 해야 되는지 아이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어른이 나도 할 일을 찾아서 간다 이러고는 주유소 기름 열어갑니다. 어른이
주유소 기름 열어 가는 거는 세상 공부하러 가려고 간 거예요. 어른은 어른이 살아야 되는 인생이 있는 겁니다. 그걸 내가 아직까지 이제 그는 가춤을 못 하다 보니까 세상에 잣대를 대는 게 지금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어른이 할 일을 이제 할 때는 내가 다 갖춘 상태로서 이제 간음 행위를 하고 홍의 인간 행위를 하고 부처님 행위를 해서 나를 불태우는 겁니다. 탁 배우고 갖추어 가지고 이제 멋진 인생을 지금 살아나가는. 멋진 인생을 산다라고 하니까 전부 다 하와이 놀러 가더라고. 세상에 네가 행기 뭐 있다고 하와이 놀러 가야 되나? 몰라. 저 하와이 저 가서 그 내가 이제 이 집 안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아 이 우물 안에서 열심히 공부를 해갖고 유럽에 내가 그 시찰을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거는 됩니다. 하와이도 내가 저 관광지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저 사람들이 어떠한 이 근기를 가지고 어떠한 마인드를 가져와갖고 이 지금 이게 아주 관광을 즐기고 있는지 시찰을 나가봐야 되겠다. 아명을 나가는 겁니다. 이거는 맞아요. 그렇게 간다면 잘 가는 겁니다. 비용이 아무리 들어도 갈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젊을 때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노력엔 공부를 해가지고 50이 되니까 아이고 인생 다 살았는데 지금 이제 뭐 하겠노? 이러고는 돈 서러 다니는 겁니다. 에? 꽝에 가가지고 누워가지고 이래 햇빛이 좋더래나 모래가 좋더래나 홍익 인간들이 지금 그런 짓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하늘이 용서할 것이냐? 안 합니다. 이게 우리 사주예요. 우리는 어떤 사주를 받아왔느냐? 홍익인간 사주를 받아온 겁니다. 우리 지금 사는 우리 지금 50대가 된 요 사람들이 뭐죠? 베이비 부모들. 에? 여기 지금 요 용띠에서부터 토끼띠까지 12년. 요 사람들이 완전 홍익인간 일대. 이 사람들이 자라면서 민족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조상의 어를 되살리라고 몽제를 맞아가며 숙제를 받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12년. 요 사람들이 홍익인간 일대. 인류의 역사를 너희들이 첫 발을 디뎌야 되는 요 사람들. 이 홍익인간 사주를 받아온 겁니다. 각 분야에서 너 할 일이 있느니 그래서 저마다 소질을 주었느니 그걸 개발을 해가지고 너를 빛내고 올지어다. 요렇게 지금 우리가 사주를 받아온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생긴 모양이 다 틀립니다. 홍익인간들 생긴 거 한번 보십시오. 다 틀려요. 저마다 소질을 받아왔다라는 얘기입니다. 요 상이 전부 다 틀려. 똑같은 자가 그렇게 없어. 뭘 쌍둥이들이 똑같을란가. 쌍둥이도 잘 보면 틀립니다. 이게. 그래서 요것이 저마다 소질을 받아와서 전부 배양하고 있었다. 이게 전부 다 지천명으로 들어간 오늘날 인자 50대가 다 된 겁니다. 이 사람들이 100% 이제 이 지천명이 된 나이가 된 거예요. 이게 2013년도부터 홍익시대가 열리는 세상이 왔다.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홍익인간들이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갈 바를 모르고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지금 모르고 있으니까 중구난방으로 지금 아주 혼동시대가 지금 열리고 있는 겁니다. 미치는 거죠. 우리가 자랄 때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생각을 하면서 자랐는가? 기상이 높았고 아주 나는 어떤 사람은 이쁜 사람은 마리니 몬노가 되려고 세계의 최고가 되려고 아, 뭐든지 꿈이 그때는 다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 꿈이 없죠? 우리는 그때는 전부 다 꿈을 가지고 성장을 했어요.
꿈도 작은 꿈을 안 꿔서 최고의 꿈을 꾸고 살았어요. 아, 지금의 아들은 최고의 꿈이 아니고 일반 꿈도 없어. 이건 희망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홍익 인간들이 앞에서 지금 문호를 열지 않으니 그 길이 안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꿈을 놓은 지 오래고 묻어버린 지 오래고 중간에 우리가 중간에 공부를 해야 되는 걸 시켜주는 그런 선지식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성장을 하는 데만 매진했지 2차적으로 정신적으로 갖추어야 되고 우리가 큰 기운을 지금 일으켜야 되는 이런 공부를 시키는 선지식이 안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시절을 돌아다니면서 헤매다 보니까 그냥 다 내려앉아버린 겁니다. 희망이 보이는 것도 없고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그렇게 해서 큰 기운을 열어버리지 못했던 요런 상황에 지금 있으니까 우리가 간상이 어떠니 지금 이 말이 나오는 것은 우리가 잘 성장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훌륭하게 지금 이렇게 컸다면 간상 소리 아무도 안 합니다. 내 삶을 어떻게 사느냐가 내 상이 변하고 내 인생이 변하고 사주가 그때는 뭐든지 우리가 스스로 다스리는 그런 이 홍익 인간이 되기 때문에 사주는 우리가 쓰는 것이지 얽매이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공부를 바르게 했더라면 사주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고 사주는 우리가 잘 활용을 해서 쓰는 거다 이 말이죠. 이런 것인데 지금 원리를 이거는 풀지는 못하고 그냥 사주에 매달리가 있고 사람은 사주대로 살아야 된다 그러고 너는 생긴 대로 살아야 된다 그러고 생긴 대로 안 사는 사람 어디? 하나마나한 이야기들을 자꾸 하면서 시간만 낭비하고 이러다가 10년 가고 20년 가버리면 젊음 다 없애버리고 지금 이렇게 돼버렸던 겁니다. 이 세상에 올 때 내가 그렇게 생기갖고 오는 거는 정확하게 너한테 딱 맞게 그 질량을 만들어가 보낸 겁니다. 그 사주로 온 것은 최고의 질량으로 너한테 살기 딱 맞게끔 보낸 것이지 잘못 사주를 가지고 나온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내보내지 않는다라는 대자연은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어떠한 환경에 왔더라도 그 환경이 네가 올 일이 있어 그렇게 온 것이지 그걸 원망하는 자 너의 인생을 낭비할 것이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자 거기서부터 네 인생을 꽃피울 것이라 이렇게 되는 것이지 절대로 내가 어떠한 불우하게 고아로 내가 태어났을지라도 그렇게 태어날 운명이 있고 거기서부터 네가 성장을 해갖고 일어나서 꽃을 피워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태어난 것이지 그걸 원망하고 한탄하고 하느님한테 삿대질하고 그러고 있는다고 해가지고 하느님이 네 사주를 바꿔줄 것도 아니고 이거는 미련한 짓입니다. 이렇게 지금 돌아갔던 거예요. 항상 내 환경을 원망하지 마라. 이것은 너가 일으키 놓은 것이지 대자연에 누구도 간섭한 일이 없느니라. 내가 원망을 하고 누굴 불평하고 살면 너는 더 안 좋은 환경에 들어가는데 그거 또 원망할 것이냐. 이런 것들입니다. 내 앞에 준 환경을 바르게 잘 쓰는 그는 기초 공부부터 우리가 하지 못했다 이 말이죠. 이렇게 사주는 얽매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활용하고 이것을 잘 써므로써 우리 인생을 꽃피우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